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호세아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을 여자를 아내로 삼아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호세아의 아내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뿐인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고멜은 세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르엘,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예요. 이 이름에는 모두 특별한 뜻이 있었어요.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루하마는 하나님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지은 죄에 마땅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지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고멜은 종종 호세아를 떠나 달아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 가짜 신을 섬겼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내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왔고 더는 부정한 일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고멜은 남편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았지만 호세아는 여전히 고멜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호세아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고멜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호세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진심으로 호소했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벌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맞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몹시 싫어하시지만 호세아가 비싼 값을 치르고 아내를 되찾아온 것처럼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으세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부정한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호세아는 잘못을 저지른 고멜을 기꺼이 되찾아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